뜨거. 맛 좀 볼까? 맛을 너무 크게 보나? 짜잔짠짠짠짠짠짠와 진짜 맛있겠다. 등좀 긁어줘. 등좀 긁어줘요? 여기? 아니 여기? 아 이거 등 이렇게 따봉. 까르보나라 먹을까? 이번엔 순살 고추 바삭삭 올려서 꾸덕한 크림에 칼칼한 치킨은 맛있게 먹어주는 딸처럼 행복을 주네. 홈사운드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는 좋아요. 까르보나라의 고추 바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이 크리미한 까르보나라에 약간 이 고추향 가득한 이 치킨이 딱 들어가면 뭔가 되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. 순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고추바삭 무조건 순살이네. 와, 와, 저, 아 정말 다리 먹었잖아요. 순살이네. 와,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?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치킨 하면 뭐 볼케이노 뭐 이런 거였는데 바뀌었습니다. 고추바삭 순살로 고블링 딱 찍어가지고 아, 너무 맛있다. 아, 큰일 났네. 얘한테 손이 안 가는데? 안 돼, 빨리 먹자.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을까? 포크로 먹을까? 그래도 첫 입은 좀 이렇게 포크로 먹어볼까요? 너무 큰가? 잠깐만. 야, 이거를 마그마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없겠지?
그냥 가져와 보자. 깔끔하다. 오, 대박. 야, 이거 크림 파스타 먹다 보면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얘가 딱 들어오니까 마치 이 크림 파스타에 고추를 막 뿌려서 고기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. 그래가지고 좋아, 젓가락으로 가자. 맛있네요. 근데 굳이 한 번에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먹기 힘들어. 파스타 먹다가 입가심을 한번 싹 이런 무 대신에 딱 먹어주고 그러면 싹 좋은 것 같아요. 나 이거 먹으면서 먹으면 치킨무가 필요가 없어. 제가 치킨무를 먹은 거는 있는데 안 먹으면 좀 그럴까봐 그런 거고, 요쯤에서 마그마 소스 듬뿍. 마그마 소스는 진짜 먹을 때마다 감탄이네. 아까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볼케이노에서 고추 바사삭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. 공동 1등. 너무 맛있다. 그럼 이쯤에서 콜라. 원래 그 감귤 먹으려고 감귤즙 가져왔는데 이제 콜라 타임인 것 같아. 먹어볼까? 감귤? 협찬 아닙니다. 하는데 양이 150ml라 택도 없어서 그렇지 뭐 나쁘지 않네요. 그냥 약간 오렌지 주스 먹는 느낌? 근데 얘는 이제 진짜 감귤 100% 착즙이라 아이고 음료수 따를 때 항상 조심. 혹시나 쏟으면 대참사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마이크로 컨트롤. 좋네요. 왜 이렇게 크게 말린 게? 누가 보면 그거 있죠? 꿀! 벌꿀 막 이렇게 와, 이게 들어가, 이게?
잘 먹었습니다. 아, 고추바삭 순살 강추. 진짜 저는 또 시켜 먹어야 되겠어. 다음에 치킨 먹고 싶으면 고추바삭 시키고 마그마 소스 딱 추가하면은 이게 볼케이노 그리울 때는 마그마 소스 딱 찍어서 먹고 그냥도 싹 먹고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